이 시대를 최첨단 정보 산업 시대, 4차 혁명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각 정보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 접속이라고 그러죠. 커넥션이라고 그럽니다. 컴퓨터를 켜면 그 안에 정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온갖 정보들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커넥션, 접속이 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빅데이터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70억의 인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사진 한장 찍는 것도 글을 한줄 남기는 것도 댓글을 다는 것또 유튜브를 만들거나 이런 영상 자료들이라든가 모든 이런 산업활동에서 일어나는 것들 이런 정보들이 다 수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히 정보의 바다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그러죠 WWW 컴퓨터 켜면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정보에 받아 거기에 우리가 접속을 하게 되면 많은 정보를 얻고 편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보 많은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접속해야 합니다. 받아 합시다. 접속해야 한다.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접속이라는 말은 이어붙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접속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내게 혜택을 준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접속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자가 되려면 접속해야 된다. 똑똑해지려면 접속해야 된다. 문명의 이기를 누리려면 접속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으려면 접속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좋은 고급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배운 것도 많고 쌓아놓고 누리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접속해야 될것 연결되어져 있어야 할것 그래서 반드시 내 것으로 삼아야 할 그것에 내가 접속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살려면 접속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유입니다. 포도원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교회를 가르키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누구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뭐냐?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우리인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 합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 단순한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연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뭘할수 있겠습니까? 가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연필, 몽땅연필 동가리도 하나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을 뭐 관상용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화목으로 불때 했는데 금방 타 버립니다.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마치 이 포도나무 가지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실 뭐 흔히 하는 말로 인생 뭐 있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따지고 보면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안개와 같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영광, 그런 것은 풀의 꽃과 같다.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잠깐 반짝하다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포도나무 가지 하나처럼 나는 볼 품이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 가지에 도대체 어떤 기대를 걸수 있겠습니까? 그 가족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데, 볼품도 없는데, 거기에 걸수 있는 기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농부가 이 포도나무 가지에 걸수 있는 기대라면 오로지 열매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뭐 잎이 무성하다고 해서 그 잎을 얻기 위해 농사 짓겠습니까? 포도나무 꽃이 어떤가 싶어서 저는 기억이 안 나서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꽃이 별볼일 없더라고요. 여러분, 포도나무 꽃 아세요? 꽃이 있더라고요. 농부가 이 포도나무 가지에 거는 기대는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가지의 가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5절을 한번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떠나서 너희가 뭘할수 있다 했습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각자의 인생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질문을 한번 던져 보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건강해. 나는 뭐 감기도 잘안 걸려. 그러기 때문에 아직 쓸 만한 거야. 경제적으로 남 부럽지 않고 사회적 지위도 이만하면 성공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홀로 고요한 정막 가운데 놓여질 때내 마음 속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은 내가 왜 이렇게 외롭지? 왜내 인생은 이렇게 불안한 거야? 너무 힘들어, 두려워. 가진 것이 있지만 누리는 것도 있고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것 같을까?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불안함, 허무함이 우리 인생에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젊고 건강하면 그 인생은 이상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다 불안합니다. 힘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티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요. 현재 내가 뭘 해야 될지 도무지 알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대로 진단을 한다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내 인생에 매자하여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열매입니까? 진정한 행복, 참 기쁨, 평안. 이 세상의 어떤 조건과 환경과 관계없이 정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있다면 그것이 열매라고 했을 때 나에게 과연 그런 것이 있는가? 예수님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와 같은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예수님께 접속되어야 합니까?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것인가 아는 것을 그분이 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접속되어야, 그분이 본래 만들어 놓았던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대열로 들어간 두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습니다. 에서입니다. 야곱과에서는 늘 갈등합니다 싸웁니다 한 집안에 같이 있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인 야곱이 형을 피해서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친척 집을 향해서 가는데 들에서 밤이 되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지팡이 하나 짚고 가는 외로운 낙원의 길에 아무데서나 그냥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꿈을 꿉니다 꿈에서 하늘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길게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부친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가는 길에 내가 도와주고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고, 그리고 너를 복주고, 그래서 너희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만들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 순간에 야곱은 아버지와 떨어지고, 가족들과 단절되었지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과 커넥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실수하고,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고, 잘하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열두 아들이 나중에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역사상 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독일에 의해서 나라가 그냥 다 망하는 것 같았지만 2000년 지나서 다시 이 나라는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의 경제와 질서를 움직이는 이런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벨상 3분의 1을 가정하는 민족이 유태민족입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의 교수 절반이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이유대인들은 숫자가 2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주위에서 어르거리는 아랍의 사람들은 2억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벌이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강국이 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물학자 베스티언이라고 하는 분이 이 작은 나뭇가지나 덤불 속에서 어, 살아가는 이 거미를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어떤 종류의 거미가 자기의 이런 이 본거지를 그 만들어 놓고 그 울타리를 쳐 놓고 거기서 이 새끼 거미들이 이 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활을 해서 이 아래서 에 나온 거미들이 막그 안에서 이제 뛰어 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미거미가 저 멀리 떨어져서 이제 사냥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새끼거미들 중에 누군가가 공격을 해와서 위험이 딱 감지가 되면 저 멀리 있는 거미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단숨에 저렇게 와서 새끼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관찰을 해보니까 이 어미거미하고 새끼거미 사이에 눈으로 거의 식별이 되지 않는 이런 작은 가는 줄이 연결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끼 거미들이 요동을 치고 막 떨고 이게 막 흔들리고 그러면 바로 달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어딘가에 접속해 있습니다. 종교에 접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과 대화를 나눠 보면 밑도 끝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행복을 얻은 사람인가 누리는 사람인가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물질에 접속되어 있는 사람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쌓아도 채우지를 못해요. 배우자나 자식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실망합니다. 취미, 오락, 게임, 그런 것에 접속되어 있으면 돌아서면 후회합니다. 허전하고 외롭습니다. 술과 도박, 심지어 마약 같은 것에 접속되면 인생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이것도 다 잃어버리고 쓸쓸하게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삽니까? 예수님께 접속해야 합니다. 받아합시다. 예수님께 접속해야 한다. 생명에 접속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접속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접속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접속을 해야 된다. 좋은 고급 정보들 많이 있어서 스마트폰 쓰고 컴퓨터 쓰고 여러 가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그런 것들은 유한한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만들어 줄지는 몰라도 영적인 공허함과 불안함을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그분 안에 그하고 그분이 내 안에 그하시는 이런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된 우리는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살아납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담대한 것은 이 생명줄로 우리의 구원자, 목자가 되시는 주님과 접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두려워 떠는 것을 주님은 바로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는 그것을 하시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런 삶이 있다면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50대 중반까지 살아오면서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압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과의 접속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꼭 붙들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꽉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저를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저의 모든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거절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순간도 저를 떠나거나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망 많이 배워서 아닙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목사님 하니까 행복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린 딸지라도 내가 거지가 돼서 제 뜸이 안는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나와 연결되어진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이 나의 구조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행복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행복이 여러분이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위기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목숨이 퇴로운 순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인생을 놓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0편, 23편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왕이기 때문에, 용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박수갈채를 보내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 왔느냐? 인생의 불행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누리는 그런 것에 결핍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가 불행한 것입니다. 왜 존재가 불행하냐?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는, 우리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접속이 끊어진 인생은 그 무엇으로도 불행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접속되는 순간 이 불행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접속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경주 사모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찬양을 하는 분인데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간정집에 이런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할때한 번은 아주 안 좋은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미국 사람들 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교인 중에 한 집사님이 권총을 가지고 오더니,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을 쏠려고 겨누는 것입니다. 이 사모님은 임신 중에 있었는데, 너무나 다급한 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저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양같이 온순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그 다급한 기도를 그 자리에서 들어주셨어요. 이 사람 이상하게 그냥 권총을 내리더니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병에 걸려서 저 시골에 가야만 살수 있는 그래서 시골로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모님이 비행기 승무원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제 이 공해상을 비행기가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 엔진에 불이 붙어 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안 승객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 통곡소리, 비명소리 아주 그냥 이 초상집처럼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무원이니까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녀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송이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주 예수 우리 대장되니 끝내 싸워의 길로다. 내 영혼 평안에평안에평안에이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한 남자가 다급하게 이 정경주 사모에게 다가옵니다. 보니까 같은 승문이에요. 평소에 하나님이 어있냐고차라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한다고 듣느냐고 막 그러던 사람이 다가와서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지금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분을 도와주세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기내 방송이 흘러나오는데 엔진에 붙었던 불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하는 방송이 나오고 비행기는 무사히 귀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와 접속이 되면 그렇게 연결이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저의 기도를 들어주는 순간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위기와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연결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는 시대를 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과 누구와 가장 많이 그리고 자주 연결되느냐가 나의 미래와 영원한 삶을 결정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니 행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평안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이 되면 그런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과 접속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CBS와 함께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강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기환 목사입니다. 대구 CBS가 40년 만에 낡은 사옥을 전면 보수하는 새 사옥 건축에 나섰습니다. 새 사옥 건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롭게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합력하고. 그리고 모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옥에는 첨단 장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뜻을 모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귀한 방송 성교의 도구인 CBS가 더 널리 쓰임받고 주님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의 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에 동참하실 분은 대구전화 426-8001번 426-80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